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야마하에서 제작되는 TRB-OP2라는 제품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선생님과 같이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마하는 어떻게 보면 동양의 희망이죠. 악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동양 브랜드 중에, 물론 아이바니즈도 동양 브랜드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외국, 미국 브랜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마하 뿐만 아니라 뭐 아이바니즈도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원래 제품이고, 그리고 ESP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런칭을 한 브랜드인데, 야마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야마하의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나열을 하자면 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괴물들만 뽑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 괴물 같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야마하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연주감도 그렇고 사운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충분한 사운드 뽑아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악기도 만들고 하니까 연주서를로서 활약을 돈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나요? 어떻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이 야마하 같은 경우는 일본의 회사 중에 이제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필부터 인공위성까지 다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야마하도 흡사합니다. 야마하 같은 경우도 뭐 가전제품 오토바이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악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악기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야마하의 어떻게 보면 진짜 궁극의 악기죠. TRB-OP2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까 그 매장에서 진우 선생님께서 이거 아 그냥 돈 냄새 확 난다고 딱 그냥 보니까 이게 야 돈을 들였구나 이게 한눈에 그냥 소리를 안 들어봐도 그냥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히 이게 돈만 드는 게 아니라 노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야마하 같은 경우는 엔더서와 이 보통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모델명에다가 이런 아티스트만 하고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그리고 있죠. 실제로 아티스트들도 공연장에서는 다른 악기를 쓰는 그런 아이러닉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마하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연구 끝에 악기를 내놓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마하의 TRB-OP2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 바디가 일단은 특이해요. 바디가 굉장히 탑이 굉장히 이렇게 뭐 호랑입니다. 호랑이 선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퀼티드 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라인이 막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막 몇 겹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 바디가 이런 라인 같은 게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네네 지금 바디가 총 4개의 목재. 4개의 목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빈과 뒷판은 또 다르네요.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이플로 이렇게 탑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또 오방골이 섞였고요. 그리고 라이트에쉬가 이렇게 라미네이티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은 야, 그건 뭐야? 합판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바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옆쪽으로 보셔도 이렇게 이렇게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보통 앞쪽에만 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뒤쪽에도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고 그 깁슨 같은 경우도 이제 마호가니만의 이 두텁고 이 따뜻한 사운드는 있지만 무겁고 한 사운드 있죠. 좀 되려 텁텁한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메이플 탑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중화시켜 주기 위해.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부빈과 메이플과 오방골과 라이트에쉬 라미네이티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오방골이 또 이제 외관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외관적인 부분에서 오방골을 이때도 욕심을 내셨고 이제 뭐 하이 쪽에 이렇게 미들 쪽에서 이제 단단한 음을 얻기 위해서 메이플을 사용을 하시고 또 따뜻하고 묵직한 음을 내기 위해서 부빈과를 또 사용을 하시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운드에 있어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바디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넥을 보시면은 넥도 지금 파이브피스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죠. 마호가니와 메이플로 제작이 된 넥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마호가니인 것 같은데 성질이 다른 두 나무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놓으면 이게 이 강화목이라 그러죠. 나무 자체도 튼튼해지고 휨도 없어지고 사운드에 있어서 틀림이 확실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운드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중화를 시켜주고 장단점을 이제 또 보완을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게다가 이게 수르내기죠. 수르내기로 되어 있고 하여튼 돈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지금 바디를 붙여가지고 날개처럼 수르내기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긴 서스테인이 지금 이거 아주 섬세한 부분이 한데 이렇게 배틀베이도 이게 뭐 국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면 떼가지고 이렇게 또 막 꽂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끼워넣으면 되도록 되도록 이렇게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판의 이 최고봉이죠. 이제 에보니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흑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에 있어서 단단한 사운드를 연출해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는 에보니 지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그 럭셔리한 걸 또 좋아하시네요. 아, 저는 악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싼 악기가 저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또 이게 예, 좀 비싼 악기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거 쓰시잖아요, 평소에. 아, 뭐 그거는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픽업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 두 개의 더블 코일 알리코 V 픽업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브릿지에 보시면은 잘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히시겠지만은 요거 줌 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옆으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 수가 있나요? 선이 보일까요? 아,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예, 이 여기 지금 피에드 픽업이 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각각이 피에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여기 뭐 픽업이 피에조 픽업이 돼가지고 선이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아까 이 촬영 전에 그 진우 선생님께서 잠깐 연주를 또 해보셨는데 테스트 삼아서 피에조가 굉장히 이 일반적으로 이제 피에조 픽업에 달려 있는 기타들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피에조야 아니야 할 정도로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 안 가는 경우가 이거는 뭐 많은데 이거 같은 다이내믹이 엄청 납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블렌딩하면서 연주를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아까 종합을 여러 가지를 많이는 안 해봤는데 아예 이쪽을 빼놓고 피에조만 가지고도 해도 좀 나름대로 또 독특한 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피에조 픽업이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베이스 순수한 또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느낌의 연주를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노브가 많이 달려 있어서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볼륨과 마스터 볼륨과 아,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6개 있으면 보통 앞쪽에 여기 마스터 볼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여기 마스터 볼륨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가 블렌드고요. 네네. 블렌드고 여기 피에조 볼륨. 피에조 볼륨. 예, 밸런스 피에조 볼륨이고요. 요게 3밴드 이퀄라이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음부터 앞쪽 저음부터 이상하게 이거는 좀 확률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고급 악기로 갈수록 저음이 앞쪽에 오는 거예요. 아, 예,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적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박지훈 선생님께서 연주를 들려주시고, 다른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를 들어보셨는데요. 해주셨어요. 피에조랑 앞부분은 피에조랑 이게 블렌딩을 하셔가지고 사운드를 들려주셨었고 맨 앞에는 피에조를 많이는 안 넣고 살짝만 넣은 거고요. 살짝만 넣어도 그렇게 표시가 나오고 나 중간에 한번 싹 바꿔가지고 꺼놓고 이제 네네. 사운드에 있어서도 저도 확실히 느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드려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말 정말 조금만 넣은 상태에서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기 한 10을 기준으로 12%라고 하면 한 3 정도 3 정도 넣어가지고 한 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감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5연이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이게 5연 6연 베이스를 연주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뭐 하긴 했는데 뭐
크게 제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해가지고 특히 또 5현이나 6현 베이스 쓰시는 분들은 네. 그 로비가 이게 톤이 얼마나 이게 텐션하고 네. 음이 정확하게 나냐 이걸 많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게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좀 힘듭니다. 그 제가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4현을 쓰시던 분이 5현 베이스를 접하시게 될 때 넥이 많이 두껍느냐 아니면은 이 현과 현 사이가 너무 얇아서 손가락이 두꺼우면 치기 예. 힘들지 않느냐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예. 부분은 어떤가요? 줄 간격이 이게 일반 4현 베이스보다 약간 좁습니다. 예. 약간 좁아가지고 그리고 넥 전체에는 그렇게 또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원래 4현 베이스 그 줄 간격하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좁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하게 편한 것도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장에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야마하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생산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넥 같은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동양인들이 잡기에도 네, 그렇죠. 편하고 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거 5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기타 넥과 네, 이게 뭐 더 얇은 느낌까지도 드는데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는지 뒤쪽에도 이렇게 네. 공유를 잘 해가지고 네네. 위쪽에 하이플랫에 하는데도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모양만 낸 게 아니고 이게 네.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아요. 여러모로 확실히 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368만 5천 원인데 아 비싸군요. 예 비싼데 가격만큼 확실히 네. 이게 그냥 그저 이렇게 뭐 이렇게 와 진짜 뭐 금색이다 이렇게 뭐 화려해 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돈을 발라서 만든 기타라기보다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돈도 바른 것 같아요. 예,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외관도 그렇고요. 예, 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 가격대에 예, 다들 한 대 가지고 입사하지만 네. 가지기 힘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제품이었고요. 예, 오늘 풀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야마에서 제작된 베이스 TRB OP2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